컴퓨터 쇼케이스 현장을 다녀온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모자이크를 아직까지 씌운 영상이 아니라 그대로 방송에 그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얼굴이 나오거나 그런 것에 거부감을 가지시면은 혹시 여기에 그 저 뭐였지? 자기 얼굴이 나왔다 이러신 분들께 미리 제가 죄송하고요. 아마 이 방송에서도 따로 언급은 따로 안 할 겁니다. 그 어떤 분이신지 따로 뭐 얼굴 언급 안 할 거고 이제 한번 영상 한번 쭉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얼굴 나오는 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야, 이 니가 이러면 어떻게 하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향초가 비밀 상점에 나왔다. 아, 그래? 미안, 내가 몰랐다. 비밀 상점 내가 못 샀나 보다. 자, 노래 한번 보면서 갈게요. 가봅시다. 갑니다. 자, 소리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아이고. 자, 어우, 더럽게 힘드네. 마이크, 제가 따로 마이크 없이 카메라랑 그 저 셀카봉에다가 그 제가 짐벌만 달아가지고 보실 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젠제입니다. 호! 자, 여기가 바로 넥슨 아레나 정인데요. 누구시지, 왠지? 아, 넘어가겠다. 이분 넘어갈게. 제가 이분 넘어가고. 자, 넘어가고. 근데요, 오늘 여기서 마빈의 쇼케이스가 있어요. 자세적으로 편집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왔어요. 자, 아레나고요. 파메리 분 여기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부름에 응해주신 밀리시안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기표를 받고 1시부터인데, 지금 먼저 와 계신 분들 계셔가지고, 좀 받으러 가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 표 할 수 있나요? 유저분이시죠? 네네네. 자, 표를 받고 있고요. 핸드폰으로 왔다가 이제 그 저걸 보여드리면은 대기표를 주세요. 아직 여기서 확실하게 그 저 체크인을 한 거 아니에요. 한 분? 네, 한 명이에요. 그 이벤트로 당첨된 거. 네. 제가 번호가 47번이었어요. 이때가 한 10시, 아, 11시 한 반쯤이었는데, 그래서 대기가 한 47번이었죠. 네. 12시에 대기가. 아, 촬영이. 잠깐이야. 자, 다음. 대기표를 지금 한 47번을 받았고요. 아, 12시부터 여기 와서 줄을 서야 되고, 1시 입장이에요. 근데 앞에 보시면 좀 대기표를 받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좀 약간 한산한 느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몇 시죠 혹시? 우리? 54분이요. 이제 54분.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옆에 재훈님 계세요. 재훈님. 제우스 AI의 재훈님 계세요. 네, 일단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화장실이요? 네. 자리는 번호수는 아니고요. 그냥 미지정석이고 본인 그 저 선착순으로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여기서 제가 제 친구 만났습니다. 그 어느 서버였지? 얘는 얼굴 나와도 돼요. 얘는 코스프레 아니라서. 아, 예. 정신이 없다. 이 친구 오늘 저거 자, 몇 시에 오셨죠? 타르라크 코스프레 하려고 오네요. 10시? 10시에서 몇 번이라고 했지 그때? 2번. 10시에 와서 2번이었어요. 네. 그러면 앞에 또 1번이 계신 거죠? 1등으로 오신 분이 9시 2번? 50분에 오시다 하더라고요. 엄청 빨리 오시다. 오늘 또 코스프레 한다면서. 맨날 같은 거 하죠. 그러니까 그거 명예 타르라크 명예 이제는 뭐 단골 소재. 혹시 그 많이 뭐 정보 같은 많이 그 있어요?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뭐 일찍 들어가서 지정 좌석은 아니라는 거? 지정 좌석은 아니고. 네. 그냥 뭐 들어가서 선착순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먼저 또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발견. 서 있어. 뭐 이벤트가 슬슬 자 슬슬 모이는 시기다. 자, 쭉 넘어가고. 자,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좀 줄을 설 것 같아요. 네. 그 아레나 쪽은요, 줄이 좀 설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내원분께서 아레나 바로 앞쪽에 건너가지고, 공터 쪽에다가 줄을 만들어 놓으세요. 한번 인터뷰를 한번 좀 나눠. 야, 1번. 네. 언제 나왔어? 그래? 아, 미안해. 1번 때, 10번 때. 이렇게 줄 서 계시고요, 사람 유저분들이. 아, 이날 더워가지고 다들, 저, 부채를 저렇게 또 펄럭펄럭 거리고 있어. 다들 더워가지고 47번이라서 많이 계신다. 자, 줄 쓰고 있고 좀 쭉쭉 넘어갈게요. 7번 저 40여기 뒤에 예. 토비 혹시 가세요? 아, 뭐야 이게 인터뷰를 어떻게 할지가 이게 뭐냐 제가
1번 오신 분이랑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1번 오신 분이 인터뷰를 좀 안 한다 하셔가지고 그냥 여쭤보기만 했어요. 9시 50분에 오셨고 뭐 만두를 서버분이시고 오셔서 좀 많이 기다렸다. 근데 그 대기할 때는 그냥 다른 카페 가서 기다렸다 하시네요. 블랙이자도 오늘 코스프레 하신 분 만났는데 혹시 블랙이자 코스프레 어느 계세요? 서버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나요? 근데? 만돌린 서버 그 길을 잃었어요인데요. 만돌린 서버 길을 잃었어요요? 아 오늘 되게 더운데 딱 봐도 블랙이자드가 그러니까 엄청 더운데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좋아서 한 거니까요. 아 좋아서 하는 걸까요? 좋아서 하긴 했는데요. 네. 이게 옷이 원래 5월에 입어도 좋은 건데 이거 지금 되게 더울 때 지금 습하고 더울 때 한 7월에 입으셔가지고 살려줘요. 몇 번 봤어요? 아 몇 시에 오셨어요 혹시 그럼 지금? 한 12시쯤에 왔는데요. 아 12시쯤에요? 네. 아 여기 근처에 어디서 옷을 또 아니 근데 옷을 따로 갈아입을 게 없이 네. 따로 그냥 위에 걸쳐만 제일 큰 게 더워 보여요 근데 안 드신 거예요 혹시 근데 그러면? 에? 쇼킹? 아유 이거 이분들아 더우셨을 텐데 이거 헬로우샵 네. 아 어디 땡땡이 바라고 파이팅 합니다. 자 샵에 맡겨서 오신 분이고요 회장인데 그래서 줄을 따로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좀 더 점점 많이 와요. 질서정연하게 좀 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그냥 바로 입구 앞에서부터 줄을 쭉 세웠었는데 이제는 좀 더 아예 그냥 그 줄 서는 데부터 쫙 그냥 기틀을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있다고 하니까. 자 줄 서는 건 그만두고 이제 들어가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그만이고요. 자, 들어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걸로. 자 이제 차례가 되니까 스태프분이 저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안내해 주셔가지고 따라서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나 싶더니만 그게 아니라 또 안에 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뭐지 수속을 밟는다? 그래가지고 좀 줄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저 보시면은 앞쪽에 대입하는데 웅 팀장님도 같이 저렇게 체크인을 하는데 재밌는 게 입구에서 우리 그 디렉터 웅 팀장님이 계셨어요. 앉아서 기만 그럼 자 웅 팀장님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자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조그만 분 여기 아 이제 땀띠 나실 텐데 블랙이즈드 코스 하신 분 안쪽은 그나마 좀 이제 에어컨 때문에 시원해가지고 좋더라고요. 붙이게만 자 웅 팀장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입구에서 이렇게 맞아주고 계세요. 우와 소리 안 들려요? 자 키아미님이 어서 오시고요. 소리가 지금 들릴 텐데. 아 사진으로만 보다가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살 고생하시느라고. 아 그래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저도 혹시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사진을 찍었어. 그쵸 디렉터 분이랑 어딨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어두운 데 있어가지고 사진이 좀 잘 별로 안 나왔는데 살이 전에 봤을 때보다는 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고생하시느라 그런 거. 자 여기서 이제 등록 이거 하고요. 아마 그 저 아마 그래서 좀 핸드폰이랑 본인 확인을 좀 해가지고 좀 대리라든가 저렇게 다른 걸로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셨을지 모르겠네요. 확인 절차가 되게 어려우신가요? 자 여기서 하면요 뭘 주느냐 맨 처음에 점심 때 이게 입장을 해가지고 간단한 식사거리를 좀 줘요. 샌드위치랑 조그만 과자랑 음료수를 주세요. 네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추첨 응모권이랑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 참여권? 참여권? 이렇게 주세요. 오늘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야, 식 챙겨가신지. 이게 질문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멍청하게 질문지를 써놓고 질문 넣는 게 있다는데 몰라가지고 못 넣었어. 타임 때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료수랑 간단하게 있고요. 먹을 걸 주시네요. 우리랑 탄산수가 있는데 내가 탄산수를 쏟아버렸어. 그래서 결국엔 탄산수 못 먹었어요. 로젠젠이 안경 벗으시면 닮으셨을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자 이제 화면을 보는 MC분이 송하루 MC분이 어우 바빠. 자 송하루 MC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셨더라 생각해보니까 송하루 MC 누구셨더라 어디서 많이 익숙한 느낌인데 손이 없다 손이 없다 응문 티켓이에요. 대표님 이게 응문 티켓인데 인금만 틀려서 넣어주시고 자 47번 응문 티켓 받았는데 완료
결국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7번이네요. 응무원 티켓이에요. 7번 입장했고. 자, 여기 내부입니다. 자. 보시면은 있나요 어디? 아이고 이게 콘서트가 있고요. 자, 먹을 것도 맞죠. 그냥 앞쪽에 자리 잡아가지고요. 1번 이쪽에 있고. 다시 다시. 아우 고프로 이거 어두운 세상이 힘들다. 이렇게 커다랗게 콘서트장이 있고 3회 1번 이쪽에 있고 카레이시 뭐 뒤쪽으로 하면요. 뒤쪽으로 하면 이벤트. 이쪽에 이렇게 이벤트가 딱 두 개 있어요. 사진 찍는 거랑 인형 뽑기 하는 거랑. 이걸 한다고 해서 이번에 인형 이벤트가 쇼케이스라서 발표가 좀 더 중점이다 보니까 준비인데 궁금하네요. 네. 이벤트가 좀 업계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로젠젠 TV예요. 아 이번에 마비노기 쪽에서 날 찍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 거 홍보했어 채널. 엄청나죠. 이럴 때 해야 돼. 팀 홍보 해야 돼 이렇게.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키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키홀 코스프레를 하고. 저 복장이 근데 저번에 할로윈 때 웅 팀장님이 입었던 복장이라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찍으면은 가운데 있는 여기서 키홀 사진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 줄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 정작 옆 동네 오동석 디렉터? 옆 동네는 마영전이신가요? 여기가 보니까 인형 뽑기예요. 인형 뽑기. 인형 뽑기인데 한번 일단 해봐요. 자, 네. 조명까지 쳐가지고 사진을 찍네. 조명에다 사진 찍는데 사진 찍는 보정을 해가지고 바로 여쪽에서 네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죠. 사진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다 키홀을 찍으셔서 저도 키홀 찍었습니다. 저거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웅 팀장님이 입었던. 자 이게 그 인형품 뽑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품이 나오면은 여기서 인형품 받을 수 있어요. 아마 제일 좋은 게 저 천 조각짜리 저 피스 같은데 저거를 재훈이 뽑으셨죠. KR 홍보굿. 그럼 자, 이게 응모품 말고 이벤트인데 얻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얼핏 보니까 기사단 목표도 있고 되게 세. 뭐 웬만하면 한 번에 다 뽑혀요. 이게 진짜 웬만하면 진짜 우리 그 사진 쪽은 사람이 일반 없어. 가차 상점에서 나오는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돼. 네. 들어드릴까요? 아 네. 자 플레이하는 기사단. 아 뭐 좋은 게 있나 싶어서 보는데 안 보여 잘 글자들이. 네, 종이에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와 이게 저렇게 스포핑 거예요. 이렇게 템을 가셔서 교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사단 노트를 봐요. 기사단 헤로인 얻었네요. 금고품거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헤로인을 받은 거. 헤로인이면 누구지 생각해보니까 누구지? 카즈민 아니야? 신한 죄송합니다. 없어요. 여러 개로 하나. 줄이 한물하게 엄청 꽉 잡혀만 우리. 네, 저도 사진 찍으러 가고 이쪽에 하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이벤트용 쿠폰을 이거 안 보여. 이거 이벤트용 쿠폰에다 이거 찍어야지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잡혀요 그냥. 엄청 많아. 이게 잘 잡힙니다. 자, 찍어 이들. 나도 키홀 복장 입어봤어. 아. 안녕하세요. 들어가더라고. 근데 딱 그때 퍼거스 분이 딱 이때 오시더라고 그때. 이분이 저번에 할로윈 파티 때도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되게 퍼거스를 잘 하시는데 개발진 쪽에서도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 이분이 또 오셨어요. 요즘에는 잠이 잘 뜨죠? 요즘에는 잠이 잘 뜨죠? 평화협정 하는 거. 평화협정 하나 찍었어 내가. 이러면 또 와요 알죠? 인사하고 벗고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면 사진이 찍혀 있어요. 아 엄청나죠. 오덕 키올짱과 우리 퍼거스 씨. 야 씨. 엄청나네. 자, 퍼거스랑 잘 찍었네. 야, 나 이거 보기 진짜 좋은데.
아니 요즘 너무 기가 막힌다. 또 일러스트 있는 거 보고. 네. 이번에 자 줄이야. 넘어갑시다. 많고요 지금. 이쁘 쪽이고 이쁘 쪽.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어? 아나운서 분 계시네요. 코스가 워낙 안면이 높아요. 1부는 2시부터 2시까지. 운 좋게 됐다. 자, 보시면은 그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고 계세요. 저분이 카메라 가지고 뒤에 그 인형 뽑기가 가지고 하면은 앞에 이렇게 윈도우 쪽에서 나와요. 지금 보면은 기사랑 노트. 기사랑 노트. 시간으로 하는 거를 중계하고 있어요. 저 뒤에서 막 이제 인형 뽑기. 거침없이 거침없이. 자, 과일하고 이런 거. 어디 빠져가요? 근데 이때 그 나중에 가니까 퍼스뿐만 아니라 이제 웅 디렉터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세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디렉터님과 퍼스님과 함께 찍습니다. 저도 또 찍어요. 아마 세이서 같이 찍을라. 네, 320분이세요. 네, 맞아요. 저 찍어줄 수 있나요? 네. 나도 네. 찍었지. 의리 포즈 하고 싶어요. 의리 포즈. 의리 포즈. 의리. 의리. 의리포즈 찍어서 하니까 옆에 나왔어요. 아 너무 웃겨. 헐 몰랐네. 이렇게 나오네 사진.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랜드파인 모임도. 아 예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1부 시작합니다 1부. 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죠. 2층까지 있어요 지금. 2층까지 타르라카가 밥 먹고 있어요. 아, 이후로 타르라카 코스 한 지금 지템. 그래서 우리 릴레이션 여러분들 좀 흉기들 빠짐없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어떻게 이제 택킹업권 여러분들 1부 시작했고요. 택킹업권 추천이 있을 거 간단히 이제 안내해 주시는 거고요. 새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MC분 저는 원하는 아 시작이네. 안녕하세요. 2010년 마비동의 쇼케이스 판매회 그룹 행사장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MC 송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 일리퀘스트 완료. 더운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셔 참석해 주신 릴레이션 여러분들 드립니다. 그 예전에 참석을 위해서 티켓. 야 내가 앞자리라서 잘 보여. 티켓 하셨잖아요. 대신 어린이 제공 릴레이션 분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참석하지 못하신 많은 릴레이션 여러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경품 추첨이 진행되고 준비한 자 경품 추첨 선물 많이 많이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헐 커피까지 함께 들었어요. 저희 하고 그러면 더 신나겠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넥슨 캐시 이렇게 주고 이렇게 경품하는데 먼저 제일 먼저 특별한 분들한테 먼저 그 캐시인가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면은 마비노기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까지 낳으신 마비노기 밀레이시안 커플을 모셔가지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마비노기 접속하시는 뭔가 선물들이 어머 아 선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분이 좋은 분들이신데 마비노기에서 만나고 결혼하시고 아이까지 있으시더라고요. 아 이제 아이가 혹시 아이가 애기가 언제 태어나시나요? 이번 달 말에요? 와 아, 저쪽 좀 약했다. 어머니 야 이제 아이가 세상에 임산부신데 아 제 임산부분이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마비노기 즐기실 거죠? 그래서 MC분이 이제 임산부분한테 아 혹시 애 낳으시면 아이도 마비노기 하게 하실 거죠? 라고 해가지고 아 되게 웃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클릭할 수 있으세요. 시작했다고 이렇게 무게정을 또 만들어줘야 돼. 아 들어 아유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할텐데요. 특별한 맞다 막다 임산부 이번 달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데 퍼거스 분이 오셔가지고 이벤트를 도와주세요. 모든 게 달려있어요. 지금부터 저와 퍼거스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드릴 텐데요.
문제 정답을 맞추실 분을 선거에서 직접 뽑아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텀스가 아닙니다. 나는 예쁜 여성을 뽑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너무 예쁘신데 왜 갑자기 2년 이상 기다려야 해요? 마음이 10년 이상 걸을 수 있겠죠. 그렇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자, 넥슨 캐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자, 박수를 많이 치면 넥슨 캐시 많이 준다. 박수 칠 수가 없어. 자, 갑자기 주변에 막 온몸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는 여성분이 계세요. 진짜 일어나시겠어요? 본인. 어, 네, 그쵸. 자, 저분께서 넥슨 캐시 할 테니까. 자, 다시 한번 박수 보여주세요. 네, 온몸을 흔들면서. 그리고. 박수 칠 수가 없어. 항상은. 난 카메라 들고 있었어. 못했어. 어디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쵸? 문제를 냈을 때 답을 말하고 싶으면 맘욕이라고 외치고 해야 합니다. 아이가 크면 아버지의 계정을 계속 믿고 아시겠죠? 정답을 뭐라고 외치라고요? 맘욕이라고 큰 소리로 손을 펼쳐주시고 문제 주시겠니? 우리 토마스가 여러분들을 지목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 퀴즈 문제를 하는데 와, 여러분 퀴즈 문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진짜 예전에 했던 그런 약한 문제가 아니야. 진짜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맞출 수 있나 보세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가 막히게 힘듭니다, 진짜. 2017 마비노기 쇼케이스. 아, 둠피스티요. 땡땡땡. 한번 저도 잠깐 둠.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공격이다 문제 보여주세요. 자, 1번 문제. 자, 마비노기 13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아름답게 꽃 단장한 페스티야. 올해의 페스티는 어떤 꽃으로 가득 꾸몄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지금부터 한 10초 되겠습니다. 10초 내로 답변 채팅창에다 써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일단 봅시다. 아, 나 모르는데? 저 모르는데? 퀴즈 정말 졸렬했어요. 물론 엄청 정말 세세한 거 가지고 내긴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알지? 웬일로? 웬일로? 자, 어떻게 알지? 나 장미꽃 몰랐는디? 아니다. 계세요? 장미가 맞아요? 야, 어떻게 저걸 알아요? 정답을 보여주세요. 정답! 와. 장미입니다. 장미는 쉽죠? 맞춰주신 분께 넥슨 캐시 전해드릴게요. 자, 장미는 쉬운데 이 다음부터 이제 헬이다. 헬 진짜 헬 난이도다. 자, 새롭게 변한 승단 덕분에 많은 미래시안 여러분이 1랭크를 넘어서 심지어 3단까지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인형술 계열의 새로운 타이틀 이름은 무엇입니까? 2차 타이틀 이름. 야,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 뭘까요? 자, 5, 4, 3, 2, 1. 이제 틉니다. 2차 타이틀. 아이고, 저것도 어떻게. 어렵다. 너무 어려워. 야, 2차 타이틀 새로운 이름? 야, 진짜 어렵다 이거. 아마 지금 사람들 막 검색해보고 있었을 거야 이거. 지금 엄청 재밌어요. 뭐지? 자, 태기기랄래요. 태기기. 자, 지금 혹시 인형술 계열의 새로운 타이틀 이름 뭐지? 번져볼까? 뭐지? 마비노기. 인형술 계열. 마비노기. 오케이. 혼자서도 잘 노는. 네? 혼자서도 잘 노는. 혼자서도 잘 노니? 네. 가주세요, 펑스. 자, 2차입니다, 2차. 커트머리 신호. 정답은? 인형과 대화하는. 인형과 대화하는 박승백댕이 신호 성공합니다. 아, 맞혔어. 아쉬웠어요. 다음 거는 이제 또 나옵니다. 자, 낭만농장 15레벨에서 개관돈을 썼을 때 저거 진짜 근데 몇 칸까지 나올까? 이건 진짜 어렵다. 낭만농장 총 몇 칸? 아, 찍어보자. 개관돈을 치는 사람이었을 때 농장은 총 몇 칸인가요? 야, 이거 어렵더라. 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진짜는? 그쵸. 이렇게. 자, 이걸 다 세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2층 지금 코스 2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어요.
여성분 층에 심당한 거. 네. 64요. 64. 64분은 조금 더 넓어요. 오케이. 뭐 보고 지금 하신 거야? 아, 보니까 보시고 여러분 정답은 와, 짱이다. 67, 67 확인하겠습니다. 자, 67, 67판. 야, 진짜 어렵다. 야, 진짜 너무. 야, 진짜 어려워. 어려워. 진짜. 헬라이더, 헬라이더. 2층에 틀리신 분은 남자친구분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 자, 정답 맞추시죠. 다음 문제. 다시 한번 어? 야, 망설라 이걸 불어서 써 이렇게 톨비씨가 난 못 봤지. 어? 어? 야, 저런 게 있어? 진별의 꿀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층을 보통 지령합니다. 와, 그런 게 있어? 진짜죠. 비슷한데 정확하진 않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네. 보통 지령 가시고 끝까지 함께하세요. 보통 지령 가시고 지령. 끝까지 함께하세요. 비슷한데 지금 보통 지령이랑 끝까지 함께하는 게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 중간이 보통 지령 끝까지 함께 하시죠. 어, 진짜. 보통 지령 높이다 빠르게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정답입니다. 야, 이거를 맞춘 것도 신기하고 이런 게 있었어? 만우절날? 보통 지령 노 패턴 빠르게 잡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아, 아. 와, 엄청나다.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알아 이거. 잠깐만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아, 여기. 자, 다음 거. 자이언트 전용 장비가 추가됐는데 이 신규 장비 두 중 이름 무엇일까요? 자이언트 유저 마 자이언트 유저 말 수 있겠다. 이 신규 장비 두 종류의 이름을 맞춰야 돼요. 야, 진짜 1도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럼 제가 나 마비 접어야겠다. 진짜 나 모르는 게 1도 모르겠어, 정말.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머리보다는 휴대폰의 네이땡을 더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두 장비 중 한 가지는요. 노던 플로리스입니다. 아, 노던 어렵다. 마음에 드세요? 저 목소리? 저 정도 피기? 아마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비교보셨을 거야. 블락 말라리스. 버거스 멋있다! 버거스 멋있다! 자, JK, 아, JHK님 어서오세요. 어, 아닌데요? 어, 아니야. 노던 플로리스, 그리고 한 번 더 시작. 아니에요. 아니, 어려워요. 네? 기간팅 노블루스. 맞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정답! 와, 물론 검색해서 맞추셨겠지만 빠르게 검색하니까 그리고 노력이지. 진짜 문제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여러분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여섯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울라 대륙에서 비행이 가능한 지역 추가된 곳 네 곳. 추가된 네 곳을 모두 다 얘기하셔야 돼요. 힌트 안 드릴 거예요. 마미노일! 나도 해봤어. 나도 해봤어. 오. 나, 나야, 나. 덤바튼 티르코넬 반월은 이메마! 이게 뭐야. 보인다. 덤바튼 티르코넬 반월은 이메마인데. 아?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었어. 덤바튼 티르코넬 반월은 이메마. 아니야? 아.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 뭐야, 틀렸어? 자, 덤바튼. 티르코네. 아니에요. 아, 오. 악을 쓰면서 마음을 막. 와, 뭐지? 덤바튼 티르코네. 아버지 마중 갔다 왔니? 그렇구나.
아버지가 내 얘기를 하시지. 인맨만 아니었어? 텔레폰에 소치시키는 거 아니었어? 덤바트 찍어야 돼. 티를 덤바 두 갈드. 야 이래. 어. 티를 덤바 두 갈드 가이레 이렇게 있죠. 다 되는 줄 알았어. 대단하세요. 아, 진짜. 자, 이건 너무 이건 좀 너무 어려워. 이건 좀 그렇잖아. 이건 좀 나는 트라이볼트 윈드가 뭔지도 모르고 산 적도 없는데. 자, 베일 시드에게 엔지니어 직권이 켈틱 트라이볼트 윈드를 1포인트를 맡겼을 때 완벽 수리시 발생하는 수리 비용. 수리 비용 PC방이 아니야.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야, 너무 어렵다. 심하겠지 이거?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칭찬하실 건데 폭력의 시간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아니에요. 아니었을 때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네. 야 이건 찍어야겠다. 아 지금 아, 문제가 좀 양아치였어. 포커스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손을 드시는 분이 없어. 어라 이걸 내가 진짜 마민호기! 2만 1000 골드 찍었어. 내가 내 배 된 거죠? 그냥 찍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참고로 2만 아니고요. 업다운이다, 업다운. 업다운이다. 팁을 드리자면 엔지니어는 수리비 50% 감소 효과가 주어지고요. 직감 좀 넘어갈게. 좀 넘어왔어. 우리가 모두 다 3689 골드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 세상에. 아 맞아, 그림자 용 타이틀 하니까 베리시드 수리비 깎아주죠. 자, 박물 장수가 등장한 위치. 자, 설날을 맞아 등장한 박물 장수가 밤낮까지 자고 도착해서 온다는 거. 와, 모르는데. 포커스는 코스프레 하시는 분이야. 포커스가 지금 이러시 저분 맞아요? 아, 두 분 다 일어났는데 한 분만 알았어요. 이분 혹시 뭐라고요? 밤에는 자 밤낮 너무 잘 쉬고 계셔서 태양 그랑 카브만 넥스트시를 더 열심히 여러분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주입니다. 인형수 그랜드 마스터의 전용효과 세 가지. 아, 너무 어려워.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랜드 마스터 개편되면서 타이틀도 좀 다른 글씨 있었습니다. 1도 모르겠다. 그래서 혹시 전용효과의 문제는 인형수 그랜드 마스터 모르면 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인형 모르겠다. 거기서 어느 분을 여기 인형 문제가 남은 효과 있으면 마비노기를 외치는 분이 없어요. 이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작. 마리오네트 최대 네 네 세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마비노기 지금 많은 분들께서 네이땡에 물어보고 계세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작.